왜 기침해? 어머? 누구 닮아서 이렇게 이쁘니? 설마 아빠가 이렇게 이뻤었다고? 응. 아빠. 허리 잘록한 거 봐. 나 다이어트 그만해. 일로 와. 이거. 이 드레스는 언제 입은 거지? 100일. 한번 보자. 맞는지만 한번 보자. 아무리 응? 그래도 100일 때 입은 거라. 일하러 가. 어? 맞잖아. 이거 입어도 되겠다. 이거 입어도 되지. 모자 갖고 와볼까? 빼는 거 아니야? 머리띠는 좀 작은 거 같아. 감사합니다. 아, 요정이 따로 없다. 그치? 요정이야. 맞아, 그걸 그렇게 하는 거야. 쓰는 거야. 엄마가 요런 거 하나랑 요거 하나랑 바지랑 양말 사줄게, 오케이? 주린이 잘 어울리네? 따뜻하지? 가자. 너 얘 추워. 양말 한 번 시켜줘. 어떻게 하는 거야, 소리? 아이! 잘한다, 애들 마스. 에티튜드는 무슨 딸기칩을 이렇게 흘리면. 에티튜드 해설 어떻게? 아이, 대박. 자, 너가 신어봐. 140을 사야 되나? 아빠가 신어줄게. 아무리 봐도 작은데? 우리 애기 스타킹 신을 건데. 봐봐요. 엄마 이거 정상이에요? 봐봐요 이거. 봐봐요. 이거를 여기서 봐봐요.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아니 이게 얇잖아요. 해설이 발이 통통한데 답답할 것 같은데. 안 되네. 140 해야 돼. 이거 우선 환불을 시키지 말고 140을 사올게. 마음에 들어, 해설아? 해설아, 너가 빨리 좀 개고 있어봐. 할게. 너 네 거에 넣어. 네 거에, 해설아. 네 거는 네가 이렇게 해, 이제. 엄마가 요리를 좀 해볼게. 응? 고마워, 해설이가 해줘서. 엄마도 해설이한테 고마웠다는 거 감사 인사를 해야지. 고마워. 해설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땀을 뻘뻘해지면서. 이리 오지 마. 거기 위에서 놀아, 해설아. 아 맞아, 아빠 그거 입으려고 했어. 고마워. 이거 오늘 아빠가 입을 거야. 고맙습니다. 양말은 안 신는데.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응, 다시 넣어놔. 머리 돌려서 한 거야. 아니 안 도와줘도 돼. 어떤 소리? 엄마 나쁘다. 해설이 거 던져. 잠깐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 잠깐만 해설아. 이번 주는 바쁜 주거든. 같이 편집하자. 아 참. 맞아. 해설아 너 힘 좀 그만 써. 아빠 힘들어. 야 안 돼. 진짜 힘들어. 이게 등심 불고기래. 맛있겠지? 아빠 있어라? 우리는 쌀국수에 고명으로 먹을 거고. 알겠어. 빨리 먹자, 빨리. 애기 여기 튀어, 자기 여기 조심해. 알겠어. 올매? 자, 내려가. 너는 자유의 몸이다. 가. 누가 잡어? 가, 그렇지. 맛있는 고기 주세요. 그치? 이거 등심이야? 등심 불고기래. 불고기? 응. 아이고 자.
찾아가네. 찾아가서 먹네. 배고픈가 보다. 배고팠어. 냠냠냠냠냠냠. 밥 떠줄게요. 응. 밥 내가 떠줄까? 아니야, 밥은 여기 보온병에 있어. 보온병에? 냠냠. 아, 배고팠구나. 배가 엄청 고팠구나. 응. 너가 언제부터 이렇게 먹었어? 응? 너가 언제부터 이렇게 잘 먹었어? 애기야? 벌써 7시 반이네. 배가 고팠어? 아, 이거 아니야. 원하던 맛이. 고기는 안 됐네? 야, 너 매일 사줄 수 있어, 아빠가. 응, 이거 별로 안 비싸. 비싸도 사줘야지. 자. 응? 아, 좋아. 이거 엄마가 만든 거야. 대단하지? 생겼어. 아, 질겼는데. 잘 먹겠습니다. 뺏은 게 아니고 질기잖아. 질긴 거 안 주는 건데 왜 울어? 자. 맛있다. 해설이 또 잘 먹네. 야, 이걸로 이렇게 질긴 거 어때? 잠깐만. 먹어. 뭔데 이렇게 맛있지? 맛있어? 기분이 좋나? 아빠 주는 거야? 안 줘도 되는데? 해설이 많이 먹어요. 아빠 큐를 안 좋아해. 해설이 먹어. 조심해요. 해설이 뭐해? 해설이가 쓸 거예요. 해설이가 쓸 거예요. 밥이 없나? 국물 안 먹어. 잼잼하면서 배밀이 할 때 지났어. 아니, 잼잼 끝났어. 졸업했어. 아, 귀여워. 아구, 입술에부터 배풀이 안 떨어져? 자, 자자. 혜설아, 입술에부터 배풀이 안 떨어져? 아이고, 살짝 하니까는 떨어지는 거. 에이. 잘 자네. 해설이 맛살 신나. 아, 먹지 말라니까. 도와주는 거야, 해설이가? 아니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재밌었어? 쌀 씻어줘서 고맙습니다. 해설아, 저기 밥이 있지? 뭐해? 닦고 해야지, 해설아. 그렇지. 엄마가 혜솔이한테 뭐라고 하는지 들어볼래? 자, 봐봐. 자, 자. 혜솔아, 얘는 일단 살쓸 의지가 없어. 봐봐. 사봐요. 오케이, 봐. 사봐요. 걸어요. 아, 절대 안 살 거야. 해설이 사지도 않을 거야. 걷기는 무슨. 몰라? 부모가 주는 거를 거기서 먹이는 게 아니고 거기서 만들어서 준다고? 그치, 해설아. 너 이거 먹을 거야? 이거 하지 마. 아. 활동하래. 네. 활동은 어떻게 먹는 거야? 이거 뭐야? 그런 거 할 때 있고 했는데. 뭐가 뭐야? 사실, 아무래도 누가 준 거야, 지금. 귀여움이 돌아.
지금 봐요. 아빠의 수윤이고요. 네. 그래. 해설이 이제 잘 먹기로 했어요. 그 힘줄 부분이 있어서 해소리가 먹기 힘들어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 배가 있나 봐. 이거 진짜 오래됐네. 너 저 사과 먹으면 안 돼. 백설공주 돼. 알맹이? 자몽이에요. 어때? 괜찮아? 엄마 닮았으면 자몽 좋아하겠지. 내가 회 뜨듯이 잘라줬지. 응. 귤은 던졌어. 응. 비싼 건 알아가지고. 얘는 엄마 닮았네. 나 자몽 좋아하잖아. 나 자몽 별로 안 좋아하는데. 입맛이 엄마네. 상콤해. 새콤하고. 그래. 이쁘자. 맛있다. 해설이. 아이 이쁘다. 일라 엄마다. 왜? 뭐가 이쁘다고? 위에서 귀염뽀짝하다고. 우와. 구명 암튜브랑. 해설이 한쪽 양말 어디 있어요? 엄마 이거 해설이가 신을 수 있는 거예요? 되게 잘 신어 이거. 너무 꽉 끼지 않아? 아니야 그거 140이야. 근데 왜 꽉 끼는 느낌이 들죠? 꽉 끼지 않아. 이제 걸어. 걸어봐. 걷기 연습 좀 시켜봐야 돼. 걸어. 가라. 봐봐, 주저앉아, 얘 안 걸어. 기기만 해. 응? 귀여워. 걸었어도 진짜 걸었어야 될 덩치, 덩치 같습니다. 야, 얘, 이거 위험할 수도 있겠다. 이게 발을, 발목을 못 감아. 밖으로 이렇게 휜다. 그치, 아빠랑? 해설이 뭐가 좀 불편했어요? 아까 낮에? 아빠. 아빠가 불편해. 양말도 봐봐. 해설이가 보기 싫대잖아. 왜 자꾸 강요해. 해설이 새 신발 샀어요? 되게 좋아하네. 좋아하지. 누가 사줬어요? 누가 사줬어요? 엄마, 엄마가 사준 거 아니잖아. 엄마 돈 없어. 눈썰 매장 갈래? 엄마. 내가 언니 너무 귀여워. 이게 사줘 했더니. 사지마, 사지마 했더니. 애를 왜 그렇게. 옷에 바뀌는 사람. 너 왜 하나 있는 애를 그렇게 키워. 안 사준 거일 것 같은데? 그래. 3년 있겠다. 그치, 이렇게 살. 애를 왜 그따구로 키우냐, 나보고. 어떻게 키우는 게. 너 왜 애를 불쌍하게 키운대. 안 불쌍해. 꼬셔? 무조건 뭐. 아, 밥풀이. 밥풀이.
뭐? 해설 할머니 혹시 해설이 브이로그의 방향성에 대해서 나랑 논의할 의향이 있어요? 네. 해설아, 우리 가족 회의야. 지금 집중해. 일 단위로 브이로그 만들잖아. 이거를 좀 줄여야 돼. 왜냐면 아빠도 좀 힘들거든. 특별한 날에는 특별히 브이로그 찍고, 크리스마스, 엄마 생일, 처음 맞는, 처음이 아니고 종소리, 뭐 처음 먹는 해산물. 처음 먹는 해산물 이런 것까지 하면 너무 많은데. 주 단위로 하자. 그게 제일 나을 것 같아.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영상을 올리는 거야. 그거 좋은 생각이다. 월간 옥해설 어때? 그래. 월간 옥해설. 월간 옥해설 괜찮다. 이벤트 있을 때도 월간 옥해설에 그냥 지금처럼 제목 하나씩 쓰고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런 것도 그냥 거기 월간 옥해설에 넣고 여행 있잖아. 그것만 따로. 오케이? 그래, 그렇게 하자. 해설에 이견 없지? 그렇게 한다. 그래. 맛있나 보다, 그치? 저 주둥이 봐. 해설아,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왜 뱉는 거야? 진짜 궁금해. 잘 안 씹어져? 안녕. 꼬미 언니다. 꼬미. 꼬미. 꼬미 언니가 간지럽힌다. 봐봐. 간질간질. 간질간질. 어디가? 어디 가게? 보풀이 찾았어? 그치, 역시 잠잘 땐 보풀이 한번 만져야지. 그렇지. 왜 아빠한테 줘? 아빠 주세요. 아빠 주세요. 보풀이. 보풀이. 엄마한테 가봐 해서라. 엄마가 쭈쭈주신데. 일로와. 너가 가야지. 엄마 보고 오라고? 조심히 가. 스텝 있어, 스텝. 스텝. 바동바동. 누가 밀었어? 응? 너 너무 귀엽다. 중심을 못 잡는데? 응? 중심을 못 잡아. 중심 왜 못 잡아? 뒤뚱뒤뚱. 아, 그거 그렇게 받는 거 아닌데, 설아? 여기 보이시겠는데? 이거 있다고?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가. 맛있어? 아빠 주는 거야? 고맙습니다. 같이 줄까? 상표가 여기 있죠? 그러면 상표 아빠가 말하잖아. 상표가 해줘라. 상표가 여기 있죠? 그러면 상표가 이렇게 뒤로 가게 뿅 머리를 넣고요. 이렇게 손을 넣어서 뿅 빼면은 아빠한테 왜 짜증나는 거야? 응? 그래서 그러라고 했어. 나를 별로 막 상관없거든. 혜설아 엄마 올 거야. 혜설아 엄마 올 거야. 엄마 온다. 엄마 온다. 엄마 왔어? 엄마 왔어. 엄마 왔어. 엄마 왔어. 엄마 왔어. 머리 열나는지 한 번만 안 찍어. 자기 지금 잘 거야? 너도 일로 와봐. 뽀뽀. 아! 하지 마, 뽀뽀. 아니. 할머니가 좋아. 할머니 어디 있어, 이수라? 할머니. 아빠한테 말해줘. 윙크했지, 윙크. 어? 얘 윙크 알아들어. 혜설아, 윙크? 내가 윙크 안 했거든? 안 보여줬거든? 혜설이가 그냥 하네? 혜설이 이렇게 한쪽만 하는 거 안 되면 이렇게는? 윙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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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어. 뭐해? 이렇게 살 뭐해? 혜설이 페퍼레데이 선물이야. 아빠가 주는 거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해야지. 구글룸 부족해. 인간은 엄마가 주는 페퍼로 선물. 고맙습니다 해야지. 우와. 이거 엄마 가져? 아빠가 너 준 건데? 아빠 좀 서운하다. 도로 가져가? 너 준 거야. 필요 없대. 너무 그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혜솔아 좀 볼품 없어? 아빠가 준 거는? 어디서 봤던 게 티가 났어? 우리 내년에 이사 갈 건데 어디로 갈지 아직 모르겠는데 목조 있으면 아빠랑 목욕하는 거야. 거기서 똥 싸면 안 돼. 똥 싸도 되는데 미리 말을 해줘. 그럴 수 있어? 장담은 못 하겠어? 알겠어. 혜솔아. 아이고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혜솔이가 날 싫어하는 이유가 뭔지 알 것 같아. 내가 자꾸 엄마한테 못 가게 하거든.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엄마한테 못 가게 하면 제일 싫지. 제일 좋아하는 찌찌한테 못 가는 거 아닐까? 엄마도 굴러 떨어질 것 같아, 혜솔아. 혜솔아, 엄마 굴러 떨어질 것 같아. 아! 엄마 올라가? 엄마 올라갈까? 당황했잖아.
맛있게 빨고 있었는데 엄마가 내려가 버렸어? 알겠어, 엄마 올라갈게. 비켜. 이거 해설 다 먹는 거 아니지? 고구마? 뭐든. 고구마 다 먹는 거 아니지? 먹을 만큼만 먹어. 근데 바나나는 다 먹을 거 같아. 바나나는 먹어도 돼. 밥도 퍼줄 거야. 해설이 돼지 아닌데, 그치, 해설아. 너 왼손에 있잖아. 똑같은 건데. 그럼 내가 먹어야지. 뺏어 먹어. 엄마 거 뺏어 먹는 게 더 맛있어? 응. 그렇구나. 봐봐. 봐봐. 응? 달래. 감사합니다. 감 인사 잘해. 감사합니다. 아빠 주는 거야? 그렇게 힘들게 얻었는데. 자랑하는 거지? 응. 나가서. 나가서 안 하달라고? 걸어가. 일단 걸어가. 아까 걷기 연습했잖아요. 아빠 세워줘야지. 세워주긴 해야지. 아까 애소리가 섰어요. 이렇게 해서. 걷기 싫대. 지금 끝났대. 알겠어, 알겠어. 엄마랑 다시 해보자. 걸어 일어나. 어쩌. 싫대 싫대. 지금 싫은 거야. 지금은 싫은 거야. 알겠어 알겠어. 가자 병원 가자. 해설이 손가락 때문에 왔지 병원. 빠졌어. 그러네. 10kg 안 될 것 같은데 몸무게 때문에. 자기 이제 얘 들어야 될 것 같아. 끝내가는 소리 같아. 왜? 뭐? 여보세요, 알 거야? 피글렛이네? 장난인지 알아? 우리 애들이 투샷. 투샷? 뭐 또 쳐? 야 이거 니 갖는 거 아니야. 난 김치 줄게. 자. 해설이 잘 먹지 이제. 잘 먹네. 어제 저녁에도 잘 먹었어. 응. 자. 마음이 급해 지금. 물김치 줄까? 이거 갓김치 줄까? 갓김치. 그거 열려고? 할머니 계셔. 여기 나와, 해설아. 저렇게 카라티 꺼내는데 이쁘지? 어린이 같지 않아? 응. 내일 돌잔치 하는데 어때? 떨려? 엄마 좀 떨려. 결혼식보다? 난 결혼식보다 좀 떨려. 해설아, 엄마 결혼식보다 떨린대. 엄마! 우리 애기 먹게 이것만 좀 가져가도 돼? 뭐? 아유, 그래, 가지 마, 가지 마. 야, 귤은 이 좀 넣을까? 가지 말고. 그래, 아니야, 근데 귤이. 오빠, 자가, 삼포도, 정포도. 산 거 봤어, 방금? 어, 봤어. 이렇게. 1초 봤어.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올라가 봐, 올라가 봐. 끝! 다리를 이렇게 좀 도와줘 엄마. 아이고! 끝이 이렇게. 오. 금방 올라가겠다. 내려오는 것도 잘해. 내려와봐 이제. 아가씨! 내려와봐. 아유, 혼자 잘 내려와. 봐봐. 우와! 내려왔어. 잘 내려와. 혼자 잘 내려와. 어? 올라가나? 좀 도와줄게.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잘했다. 엄마 얼굴 치우라고 봤어? 좋은 건 좋은 거고. 엄마 얼굴 치우래. 해설이 과일 사러 가자. 해설이 돌잔치에 올릴 과일 사러 가자. 야 누가 엄마처럼 그렇게 누워서 TV 보래? 저 자세는 엄마의 자세인데.
해야지. 어떻게 해줄 해봐. 어, 그렇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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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는 거지.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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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이게 110? 뭐? 딱 맞네. 이게 110. 딱 맞네. 딱 맞아. 딱 맞아. 피부가 까매서 결자색 잘 어울리네. 머스타드 색으로 하라고 해줘. 이거 매운 거. 양장피에 넣어. 좋아하는 거 안 먹지? 그만해, 그거. 그만해요. 아빠! 응. 나오셔도 돼요! 나가자. 혜철아, 엄마가 나오래. 엄마 오늘 똑딱 핀 하고 아빠 와이셔츠 8인치 축축축 하고 그랬어? 뭐예요? 사람 못 걸어서 없네요? 그렇지. 물 그만 물 없어. 이제 없어. 물 없고요. 냠냠해요. 아, TV에서 언니들이 박수 쳐? 혜설이가 스스로 먹을 거예요? 아빠가 줄게. 아직 몇 부족이지? 혼자 먹기에는? 혜설아, TV 그렇게 넉넉하게 보면 돼, 안 돼? 혜설이 없다. 여기 있네. 혼자서 그렇게 잘 먹을 거예요? 밥 뜯어줄게요, 아빠가. 자, 여기 있어요. 박수. 네. 야. 봐. 봐. 막걸리 여보세요. 막걸리 여보세요. 좋아? 기억나? 1년 전에 너 이 시간에 나올 준비했잖아. 맞지? 맞아. 짐 챙기고, 그치? 맞아. 이 시간에 가진 통을 느끼면서 내가 쇼파에 누워서 TV 보고 있었는데. 말해! 그만해. 기억나? 얘들아, 기억나? 응? 그리고 새벽 2시쯤에 엄마 일어나서 병원 갈 준비했잖아. 아, 네. 엄마 뱃속에서 그러고 있었어? 발차고 있었어? 그랬어? 안돼 위험해. 코 떨어지면 크게 다쳐. 진짜 큰일 나 혜설아. 너 그거보다 더 서러울걸? 다치면 더 서러울걸? 우리 내일 돌잔치 하는데 아프면 안돼. 일로와. 너 뒤에 머리 꽈당했지? 저 콧구멍 큰 거 봐. 누구 콧구멍이야? 그 큰 거? 혜설이 그만 먹을래? 이게가 무장무장하지? 응. 아니 혜설이는 해면 조금 내가 많이 가져갈 거야. 뭐야? 좀만 도와주면. 아이고 그렇지. 오메이갓 가스 오브 빼놓고 넣었다. 근데 어떻게 우동 맛이 났지? 어떻게 우동 맛이 났지? 가스 오브 시 맛은 거야. 가스 오브 시. 아 그거 위에 건더기.
네가 혼자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 응? 방금 배기기 왔어? 아빠가 도와줄까 말까? 도와주세요 해봐. 그거야? 도와주세요가 그거야? 그래. 이렇게. 그렇지. 너 혼자 올라간 거 아니다. 아빠가 도와준 거다. 알겠지? 또 혼자 내려오려고. 노래 나오는 놀이상도. 내려오지 마. 또 올라갈 거야? 이거 맞들렸네 이거. 애기야 유산균 먹고 놀아. 쉰소리 짐이 많네. 다 챙긴 거야? 응. 쉰소리 잔나 볼까? 생일 잔치 갈까? 아이고 부르다. 엄마 찾았어요?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일로. 안 먹어. 누가? 봐봐. 오케이 손. 365일 지남. 오늘 365일째야. 생후 365일. 감사합니다. 갈까? 가야 돼요. 너 어디가? 어디 도망가? 할아버지가 주셨네? 돌려준다고? 주세요. 두 손으로 받아야지. 고맙습니다. 혜설아 언제 올라갔어? 너 혼자 그렇게 올라갔어? 우와 올라가겠는데? 응. 포기하지 마. 아까 갔잖아.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가 용돈 주셨잖아. 응, 그치? 응. 맨밥을 그렇게 맛있게 먹어? 씻고 먹어. 그냥 꼴딱꼴딱 삼키고 있어. 깍깍 열이 쎄. 할아버지 좋아? 할아버지 좋아? 지금 웃어 이제. 응? 아? 할아버지 너무 좋지. 사람들이 밥을 어떻게 먹었어? 그렇게 먹었어? 아구 똥똥하네. 그렇게 해서 입으로 넣었을 텐데? 입으로 넣었을 텐데 안 넣어. 응. 그러니까 그래. 그렇게 먹을 거야? 그렇지. 우와. 이제 스스로 먹겠네 그거. 올라가. 먹고 새로운 거 꺼내야지. 엄마 안녕. 생일 잔치 잘해. 감사합니다. 파이팅. 이게 몇 개 났어요, 선생님? 6개야, 6개. 엄청 많이 났네. 애기는 이따가 외투 하나 챙겨가지고. 이거 내가 그래서 챙겼는데. 그리고 1층 로비에도 이거 찍으러 내려가자. 얘 키야 좀 굽혀봐. 아침에 얘 듀오돔 뜯어먹길래 내가 뺐어. 잘했어. 없지? 붙일 거. 와 예쁘다. 응. 붙일 거 없지? 응 없어. 이거 처음 입히는 거 아니야? 이건 빌린 거야. 아 그래? 예쁜데? 와 예쁘다. 아, 엄마!
어, 캐설. 여기 엘리베이터 있다. 할머니가 안 할 걸 그랬다. 사전에 돌잡이 진행하던데요. 와이프는 이제 방송이나 연예인을 듣고요. 판사 부모님 이제 걱정이 되는 평소입니다. 그러니까 시내 이제 건강과 장소를 택하며 사진기는 이제 의사선생님 사랑을 실현하는 의사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랑 부수님 부자들한테 그분께 있습니다. 제가 해소라 하면은 저거라 한번 외쳐줄게요. 하나 둘 셋 해소라. 연호입니다. 기분이 그렇게 좋아? 해설아, 기분이 그렇게 좋아요? 해설이 또 올라가려고 해요. 소파 걸렸다는 거야? 에잇 하네? 에잇 걸렸다. 다리? 아이고! 아이고! 아가! 아빠 씻을게요. 아가 엄마, 엄마가 귤 더 줄게. 나는 채빈 언니 외할머니가 주신 초밥 볼까요? 외할머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끝이 감사합니다. 촬영! 묵혀서 촬영! 필수! 감사합니다! 감사해야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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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무 슬게 하지 마. 재밌대. 감사합니다. 이제 자. 시청 한번 자. 끝. 매일매일 사랑하고 앞으로도 건강하자. 해설아 사랑해. 사랑해. 해설아 사랑해. 건강하게 자라줘서 고마워. 저 아기 누구야 해설아? 해설아 저 아기 웃긴다 봐봐. 놀다가 이따가 샤워해 보니까 조심하세요.
펌으로 해드릴까요? 이렇게? 바쁘다 바쁘다 현대인 모드군요. 아빠 사랑해요. 앞으로 더 건강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자. 아빠가 사랑해. 물질적으로는 부족하겠지만 사랑으로 채워줄게. 해설이의 첫 번째 생일을 축하합니다. 박수.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해설이. 생일 축하합니다. 뭐야? 생일 축하 노래. MBC 라디오에서 우리 해설이 생일 축하 노래 불러준다. 그러네. 백규 니가 아 다수 라고 케이크 9만 8천 원. 맞아. 집에 가서 하자. 테라로사에서 해설이 생일 케이크 샀어요. 맞아요. 생일, 어 그냥 오늘 진짜 찐 생일이니까 그냥 촛불 하나만 켜자. 그래. 해설이 행가했잖아. 감자, 마늘, 양파. 소라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우와 올라왔다. 찍었어. 이제 와봐 해설아. 해설아 어디가? 감자는 너무 맛있지. 해설이 이제 커서 엄마 아빠랑 같이 나, 나 숟가락 줄 생각은 없어요 혹시 엄마? 나 그거 맛있어? 아빠도 한 입 줄래? 아빠도 한 입만 줘. 알아듣는 거야? 응.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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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알아들어. 천천히 해. 아빠 몰랐어 이 알아듣는 거? 응. 해설아 그거 너무 크지 않아? 괜찮겠어? 아니 잘난 말은 아니고 너 못 알아듣는 거다 내 말. 아니야 알아들어. 엄마 이제 애기만 가. 됐구나. 응? 웃어? 여기 있어. 응? 해설이 어디 있어? 샤인머스켓 다 먹고. 우리 해설아 배 한 번만 봐도 돼요? 배는 별로 안 나온 것 같은데요? 왜냐면 항상 나와 있거든요. 상관할 거야? 응가. 응가 하는구나 해설이 지금. 해설이 응가 했어요? 아빠랑 이제 먹이 팔까? 그치 아빠? 어디가?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해설이. 생일 축하합니다. 해설아 후회. 해설이 건강하거라. 감사합니다.
찻돌. 찻돌. 아, 딱 있네. 딱 있어. 언니 집에 하나 갖고 왔어. 엄마한테 얻어 왔어. 아, 야, 그거 먹지 마. 그거 비닐이야. 네. 이거 같이 하려고. 조각 케이크. 조각 케이크로 샀어요. 축하해요. 혜수라. 6년 동안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라느라 수고했어. 앞으로도 부탁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라렴. 혜솔 아빠, 1년 동안 애기 목욕시키고 손톱 발톱 깎이고 밥하고 청소하고 열심히 돈 버느라 수고했어요. 혜솔 엄마도 애기 쭈쭈 먹이고 밥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이유식도 하고 고생했어요. 혜솔이도 고생이 많았어. 엄마 아빠가 실수로 다치게 해서 미안해. 용서해줄 수 있지?